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동네에서 열린 앨범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는 LP판을 많이 잘 사고 그리고 옛날에 절판된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서 참 특이했어요. 집집마다 저축을 줄고 음악을 감상한답니다. 아들이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어요. 얼굴이 굉장히 즐겁지요. 즐거운 캐릭터 인형이네요. 물속에서 놀고 있나봐요. 이렇게 공고가 붙었어요. 버켓헤드 리코드 페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구경을 가봤지요. CD나 레코드판을 정말 비싸게 팔았어요. 봄을 맞이하여 식물도 굉장히 싸게 팔고 있네요. 팜프렛이 보이시지요? 리코드 페어랍니다. 정원을 장식하는 동 장식품들도 팔고 있네요. 봄을 맞이하여 예쁜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굉장히 싸게 팔렸어요. 정원을 장식하는 DJ분들이 열심히 음악을 틀어주고 있네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오래된 판들을 좋아한답니다. 우리가 옛날에 좋아했던 퀸이라는 앨범도 보이네요. 20불이면 16,000원 정도 하네요. 이런 LP판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팔리더라고요. 집집마다 전축을 갖다 놓고 즐겁게 감상을 한답니다. 저는 40불입니다. 32,000원 정도 하네요. 옛날 LP판들이 정말 비싸게 팔렸어요. 저렇게 CD도 많이 듣는답니다. 오래된 CD들을 파는 것을 보면 참 신기했어요. 이렇게 토스트를 나누면서 즐거운 페어를 했답니다. 이곳에서는 항상 무슨 행사가 있으면 토스트를 나누는 게 곤 한답니다. 풍선이 가득한 시장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상설시장이 아니라 이날만 3시간을 했답니다. 이곳은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교회에서 잠시 하는 행사인데 굉장히 즐거운 행사가 되었어요.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연을 해야 되겠지요.
교회에 정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래된 창고와 멋진 나무들과 구름들이 보이지요. 주차장입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의 홀이에요. 이곳에서는 교회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0년 넘은 교회들을 잘 맞이할 수 있답니다. 예쁜 꽃과 교회 건물을 잘 가꾸어 놓으셨네요. 원형 그대로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셔요. 많은 예배드림과 서비스가 보이시죠? 한국인 교회도 있답니다. 예쁜 꽃이 보이시지요? 꽃과 어울리는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고풍스러웠어요. 꽃이 너무너무 이쁘게 피었어요. 계단으로 올라가 꽃이 한가득 피었네요.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오고 있답니다. 이곳에서는 항상 이곳의 역사에 대해서 옆에 해서 보여준답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나무 문짝이 보이시지요? 창틀도 그대로 보존해서 다시 공사를 한답니다. 정원도 예쁘게 가꿔 놓으셨어요. 흰색 꽃들도 보이네요. 난초 같은 낭창거리는 예쁜 꽃이네요. 노란색 꽃술이 아름답답니다. 장미 같은 꽃이네요. 예배 순간을 하는 순서지도 있었어요. 100년 된 교회에서 즐거운 기도를 드렸답니다. 곳곳에 예쁜 꽃들을 가꾸어 놓으셔서 즐거운 교회 감상이 되었어요. 십자가가 보이네요. 멋들어진 유리창이 보였어요. 100년을 함께 했을 나무 앞에서도 사진을 찍었답니다.